새로운 브랜드에 익숙해지셨을 때. 온 다음에요? 네. 파란색인 줄 알았는데. 검은색. 아, 네. 색깔 다양하게. 그럼 트랙스가 105예요? 사이즈가? 트랙스가 110. 105 입으면 되고. 105면 돼. 105 입어봐요. 이거는. 이게 큰 거예요? 작아요. 작아? 네. 얼굴을 작으면 머리가 생각보다 커. 뭐야, 라카. 되게 크네요. 한번 봐주세요. 어, 그럼 안 돼. 봐야 돼. 제이 형이 45번 아니야? 네, 맞아. 45번. 어, 여기 같이, 여기 쓰면 되겠다. 자고 있지, 진짜. 아, 시합 전. 아, 웨이트 지금. 웨이트 안녕하세요. 이번에 삼성 라인즈로 오게 된 김태훈입니다. 이제 선수협 끝나고 이제 집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갑자기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보다가 이제 그때 이제 딱 처음 왔고 그때는 듣고 나서 좀 떨리기도 하고 믿기지 않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집에 갔던 것 같아요. 부상 선수로 이제 온 만큼 이제 좀 이제 내년에 좀 더 되게 잘해가지고 잘 왔다는 소리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운동하다가 저 약간 무슨 있어가지고 그거 다 빨리 끝내고 이제 바로 이제 왔었어요. 뭔가 새롭기도 한데 경산이랑 대구 되게 자주 왔었어가지고 되게 어색하거나 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치료실도 그렇고 웨이트장이나 뭐 라커나 땀 빼는데 거기 사우나, 예, 사우나도 있고 해가지고 좀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삼성이니까 또 파란색 입고 이제 또 프롬피니까 이제 또 받고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좀 집착했던 것 같아. 태훈이 형이랑 또 포수 재성이 또 연락 오고 제이 형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또 제이 형한테 연락 오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오면 뭐 적응하게 잘 도와준다 그러고 제이 형 이제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집도 근처 살아가지고 보기로 했어요. 우규민 선배는 이제 옛날부터 약간 팬이었거든요. 우규민 선배랑 오승환 선배랑 그래서 또 실제로 보니까 되게 좀 약간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최충현 선수도 몸이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유니폼 입은 거밖에 못 봐가지고 KT 성곤이 SSG로 갔었는데 정성곤이라고 걔도 이제 처음 갈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니까 막 후배들한테 인사하고 막 했다 하더라고요. 선배인데 인사 안 하는 것보다 후배한테 인사하는 게 나니까 그래서 일단 한 것 같아요. 뭐 여기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초등학교 때 이제 야구 했을 때는 이제 팬이 삼성이었거든요. 또 아버지도 대구 사람이고 저 친척들도 다 그쪽이어가지고 이제 삼성 이제 팬인데 왜냐면 또 집에서 또 엄청 머니까 KT도 이제 지명되고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약간 또 멀어졌는데 또 딱 삼성 또 오고 나니까 되게 주변에서 엄청 축하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행복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는 없었고 원래는 다른 번호 이제 달고 싶긴 한데 다른 기존 선수들도 이미 번호 달고 있고 이제 남는 번호 중에서는 제일 좋은 번호라고 생각했고 KT에 또 문상철 선수가 24번이어가지고 같은 번호로 이제 달았었어요. KT에 있을 때 좋은 모습보다는 조금 아쉬운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그 아쉬운 모습 보여준 거 여기 삼성에서 좀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쪽에서 이제 밑에 내려와서 또 야구를 하게 되었는데 대구 이제 삼성 팬들은 야구를 또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시는 것만큼 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 이제 어필할 거는 이제 잘못을 좀 인정을 하고 잘하든 못하든 성실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한 만큼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선수니까 좀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